나는 나갔다 오셔도 돼요? 저기 연속감입니다. 아, 네. 자, 혁명신화! 뉴델리!
시키는 그리고 이제 방어방법으로는 비폭력에 합당해. 그렇지만 불이한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불가시적인 무력으로 온 백성을 절망시키는 것보다야 유혈혁명이 낫지 않냐? 이런 글이 써있더라고요. 유혈혁명이 더 작은 악일 수 있다. 그래서 무력 사용할 수 있다. 그럼 교회가는? 교회는 뭐 왜 있냐? 신의 구조에 대해서 철저한 부정을 해요. 하라고 있다. 구조 변형을 위해서 추진해야 된다. 혁명해야 된다. 그 소리.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션의 신학이 흘러나오면은 하나님의 선교는 한마디로 여러분 이미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교회는 참여하면 되네. 혁명투쟁이나 나누는 일에 참여하면 되는 거야. 물질 나누는 일. 그리고 인권운동 이런 거. 이 세상 것들에 참여하는 거야. 교회는 그런 것에 합해서 액션에서 두잉을 위해서 있는 거지. 비잉이 아니다. 교회 역사와 세상 역사가 두 개?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가 구원받기만 하신다. 하나의 역사 안에만 한 부분이다. 이런 세계관과 선교관과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 토마스 같은 사람은 제4차 WCC 총회장이고 총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고 제5차 WCC 중앙위원회 위원장 연급한 분은 아마 에벤 토마스 이름이 길어서 외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에벤 토마스는 다 통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연합하고 또 해방하신다 이런 주제,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 막수주의적으로 풀어나가요. 혁명단이 혁명을 했었는데 그게 또 부패해요. 또 혁명을 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은 아예 없어요. 1961년부터 잃어버렸어요. 그런 말, 이 WCC에 참가하는 건 교단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보수주의들, 복음주의들이 많이 있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바른 말은 조금 심기지만 이렇게 그 보고서를 보면은 한 말을 1, 2, 3, 4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누가 무슨 말 하면은 그러네. 그러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복음주의가 한마디 해도 거기도 들어가요. 어떤 때는 한 그룹의 복음주의들이 몰려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 연사는 누구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발언을 하느냐? 거기에 이제 써 있는 글들 그런 걸 보고 WCC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교하는 게 싫은 거예요. 선교 어디 나왔나요? 복음화라는 게 나왔나요? WCC에 IMC라고 세계 선교협의회가 글에 들어가서 세계선교와복음화위원회 CWAM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들이 뭐 회개를 시켜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종적인 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 있어도 말을 안 하겠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모아놨던 선교비가 그걸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반인종차별 투쟁 사업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백인 통치하에 있던 나미비아, 또 남아공, 이런 데서 자기 대통령을 가지게 됐다고요. 근데 복음주의자들 뭐가 잘못됐냐고 말하냐면, 아니, 성경비도 사람 영원을 구하는, 아직도 80%? 70%?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로 왜 선교 안 하고 모라토리움 선교 지불정지 그렇게 해놓고서 이런 걸로 반인종차별 투쟁 사업에 쓰느냐. 그걸 뭐 나미비아가 독립했다 자국 대통령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게릴라 단체들한테 소련에서 소련의 속해서 일하는 게릴라 단체들한테 WCC가 돈 줘가지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해요. 받고 구원이 뭐냐? 착취를 한 건 경제적 정의를 위한 투쟁이 있고 억압을 한 건 인권을 위한 투쟁이 있고 인간사의 소외를 한 건 단결을 위한 투쟁이 있고 절망을 한 건 희망이 있다. 울트만 교수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80년대 똑같은 소리가 또 나와요. CWN이 80년대 멜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강연하는데 분과나 이런 데서 또 이게 그대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 있느냐, 박수 주위에 있느냐 이럴 정도로 그 WCC와 정교회와 WCC 안에 정교회와 가톨릭이 언제든지 거기 이미 있고 같이 하는 그런 속에 성경관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내용이 아주 서로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적인 시각이 아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라는 문헌에 나오는 거 보고. 뭐, 모라토리움, 정지, 집을 정지.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나중에 집을 정지 분이 또 나와요. 그거는 선교사를 아주 파송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선교사 보내지 마라. 남미 같은데 이미 가톨릭권인데 왜 너희 개신교들이 와가지고 선교하냐. 그럼 우리 인정 안 하는 거 아니냐. 우리 WCC 안에 동국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 얘기. 러시아, 구소련 그 지역에 가서 왜 선교하냐. 거기 정교회권이다. 왜 정교회를 개종시키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선교 목적하고 정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 만들려는 선교 목적하고 그냥 더 동국으로 인정해라 왜 우리를 인정 안 하느냐 그런 모라토리움이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안 믿는 지역에다가 복음 전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게 80년 어지간 모라토리움이다 하는 건 70년대, 73년, 71년 그때 생겼어요. 관성교 문서가 왜 생겼느냐? 바르바도스 서론문인데 이게 남미 쪽에 있는 섬인데 인디언 해방이라는 제목 가지고 그 주최 즉 WCC 제네바의 회원들하고 거기 대학교하고 같이 가서 연구하다가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성취만 하고 선교사들이 자기를 이루고 그래 미션 같은 영화 있잖아요. 자기 성취하고 자기를 이루고 그 민족은 멸시하고 이러니까 선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돼서 모라토리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해방신학의 막수주의 해방신학 막수주의 물질적 사회학적 사회 해석 방법을 도입하고 사회 구조를 변해. 그러니까 선교 구조, 사회 구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나? 그러니까 어렵고 들으려고는 안 하는 형편이죠. 근데 막수주의자들은 구조 변형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옛날 구조 다 없애고 새로운 구조 만들죠. 그래서 새 인간이 자동적으로 나타날 줄 알고 자본주의 투쟁해서 사회주의 만들어가고 사회주의와 전단계라고 하니까 공산주의 전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방이라는 게 사실은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오묘한 해방의 개념을 정치사회 경제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니까 똑같은 단어를 써도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요.
진리를 거짓이니까 우리 투쟁하자. 자면주 육신꾸러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착취자들. 그런 것과 투쟁하자. 투쟁한다는 건 주교 없애도 그들의 원리에 맞는 거예요. 구티에르제트 역사관, 이거 중요해요. 예. 구티에르제트는 남미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역사관이나 WCC 역사관이나 다 똑같아요. 뭐, 혁명신학이나. 그러니까, 교회 역사와 세상 역사가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교회가 멀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서, 사람을 끌어올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전체를 위해서 있는 거지, 전체의 일부지, 너희들이 독특한 하나의 권의 역사, 기독교 역사,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역사는 하나다. 일원론적 역사가 아니라 학자들이 하더라고요. 구속사와 세속사가 따로 있지 않다. 하나의 역사밖에 없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줄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미조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인데 교회는 얼른 알아쳐주고 같이 혁명을 하든지 같이 나눠든지 같이 끌어나가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일. 뭐 우리가 믿는 복음? 아무도 문서를 남겨놓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잖아.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렇잖아요. 사랑하사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믿어야 뭐만 뭘 믿는지도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나 말도 못 알아들어. 영? 그런 거? 기야? 기? 왜 타종교에도 그런 거 많아? 그렇죠. 말이 안 통해. 복음 전해? 뭘 전해? 대화하는 거지. 네가 뭐가 특별한 거 가진 게 있어. 넌 하나도 월등하지 않아?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역사관, 하나밖에 없는 역사관, 구속사와 세속사 따로 있지 않아. 너한테 내가 들을 게 없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라는 건 구조하게. 억압 구조. 억누르는 사람, 억눌린 사람. 죄 짓는 사람, 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억눌린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심도 얘기해요. 회개도 얘기해요. 어디요? 하나님께 정적 측면 없다니까요. 내가 그동안에 이웃에게 잘못했다. 나만 돼지같이 먹었다. 이웃에게 나눠라. 이게 회심해요. 그래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투쟁하고 변화시켜나가는 그게 목표예요. 거기에 기독교가, 교회가 함께 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역사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교회에서 참여해라. 교회는 doing이지 being이 아니다. 존재가 아니야. 기능이지. 이렇게 나가는 게 그들의 신학입니다. 미션의 신학이요. 그 성경을 통한 영적 존재에 대해 이해가 없어 사회혁명의 사명자로 이해한 교회관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구원론이 어디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인간이 실현하는 거죠. 이 땅에 평화운동하고 샬롬, 에이리네가 아니고 샬롬. 그들은 마음의 평화, 개인적인 구원, 그런 이기적인 소리. 너만 평안하면 되냐? 너만 즐기면 되냐? 괴발이 완전히 이제 깨져가지고. 그래서 프랑크트 선언문이 나왔는데 저희 교수님이 인간화 라는 책을 썼어요. 예. WCC가 인간화로 달리는구나. 그러니까 새 인간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 그 이 학회, 마야수 학회 심포지엄 테마가 세속적 인간화와 성령적 새 사람. 단어를 뭐 무슨 새 인간이나 새 사람이나 뭐 그 말이지만 우리 사용하는 용어가 있고 그 용어 내용이 다르니까.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완전히 다르고, 하나는 적절한 시각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은 동쪽에서 얻는 거고, 주시는 거지,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뭐 이런 것들인데, 일곱 조항이 있어요. 프랑크 선언문에 이게 인간화라는 것의 책에서 선언문이 나와서 그 70년 그때 그 1968년까지 세속화 신학이 WC에서 막 엉성하게 번질 때 응답으로서 예, 프랑크 선언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선교의 근거, 선교의 목표,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 해야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면 다이얼로그지. 내가 갖지 못하고 너한테 쓰지고 얻어보자 하는 다이얼로그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이걸 전하다가 죽으면 죽었지? 다른 사람으로 이 복음을 너에게 줘야 돼. 그러려면 다이얼로그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로사나나이라고 세계복음주의지니까 모였었지, 로산에. 그래서 로산은 언양을 했어. 당황한 거야. 로산 선언문이 아니라. 그때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해야 된다. 목적이 달라요. 하나는 못 가졌기 때문에 보충하려고 하는 대화고, 하나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누려고 하는 대화입니다. 전도, 선교라는 건 다 개종시켜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정받을 떨어져라, 다시 받을 떨어져라, 내가 알게 뭐야, 난 했다, 그게 아니고 열매 하나도 없어도 개관해야죠. 성립이 안 나와 그래도 개관해야죠. 성교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성교가 뭐야? 정치사회 경제적인 문제 해결. 종말론까지, 종말론 어디세요? 막수주의자들한테 그 영향이 입은 WCC한테 종말론은 이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예수님 재림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고, 그때 이루어질 종말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뭐 여기서 이거는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제3항은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습니다. 미션데이. 다시 안에 끝낼게요. 그럼 전 2시간 반 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2시간 반이라고 그러는데 예배 합해서인지 아닌지 기프로 안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런
번역된 책이 있어서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고요. 탄을 위한 교회, 그리고 목표는 샬롬, 인간화, 세속화, 구원은 세일류가 되는 것을, 예수님 누구? 세인가 이렇게 해석해 나갑니다. 아르헨슈타인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에 세운 거다. 이게 전통적인 말씀이고, 진리의 척도는 사도성, 그리스도 중심성, 성경의 자중성. 도대체 진리의 척도를 어디다 두고 너희가 맞느냐, 맞는다고 하느냐, 왜 정통이 맞느냐, 왜 진보는 틀리냐, 그렇게 묻는다면 어디에 척도를 두고 얘기할 거냐, 성경이 왜 맞냐, 오늘은 막수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성경은 왜 틀리냐, 왜 비판하냐, 그럴 때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되죠. 어토피스티라고 끝에 자증성,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경이 성경 맥락 속에서 풀어지는 거죠. 전에도 하나 떼다가 분명히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석은 되지만 잘못된 게 나오죠. 가난한 데다가 성경 읽으면 민중신학 같은 거, 해방신학 같은 게 나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그들은 좋아하지? 신령이 가난한 게다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안 좋아해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데서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맥락에서 이해해야죠. 그래서 성경이 작은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화란의 회계적이라는 신학자가 엄청 이 세상을 다 그 영향권 안에 있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전에도 소셜 가스플이라고 하는 것이 에큐메니컬 초기에 들어왔지만 그 말은 없어지면서 이제 이런 사회복음이 아니라 사회변혁을 위한 복음 이런 것이 이제 나온 거죠. 칼 하르틴슈타인의 그 신학을 잠깐 보면은 이분이 제일 먼저 미시오데이라는 단어를 창안했어요. 라틴어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미시오데이 신학에는 교회가 being이 아니고 doing이라고 해요. 행동하는 거예요. 따로 네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 너의 역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하나의 일부야. 그런 세계관인데 하르텐슈타인은 미시오데이는 미시오데이가 있어서 미시오 에클레시아가 된단 말이야.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로 말미암은 거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가 빠져나가질 않아요. 교회는 비행이에요. 선교기관이고 선교의 원천은 3일차 하나님이 있다. 이거는 몇개 달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니까 또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거다. 이것을 그 둘이 다 두 학자가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다른 거는 하나님의 선교는 구원받은 피조물을 위해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거다. 짧은 말 속에 완전히 방향이 다른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도직의 신학. 제사장지 가서 사도직을 하르텐슈타인은 제사장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15장에 16절에 보면은 내가 제사장직을 행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려 희생제물이 되게 해서 드린다. 그 일을 내가 한다. 그럼 이방인 구원이 생으로 그 문화를 막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죽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러니까는 이거 완전히 사사랑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제사장 사역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도 뭐 우리 그런 말이 아니, 그런 말씀 아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이방인이 아무것도 소속적인데 바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다. 영혼 하나가 구원받으려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을 받아, 지금 받아야 되죠? 그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제사장직이고 사도직인데 이게 사도라는 말은 열두지 열두 제자를 삼아 사도로 삼았지만 사도성 복음이 사도들이 증거한 그 메시지와 같으냐 그 해석이 같으냐 이럴 때 네가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톨릭 마냥 정황이 회의를 통해서 선포하는 게 진리야. 그럼 성경에 그거 아닌데 마리아가 부활해서 성경에만 안 써있는데 근데 똑같이 정황이 말한 걸 믿어요. 그럼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는 그 정황이 말을 믿어요. 그걸 전통이라고 그래요. 성경과 전통 두 개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간 회의에서 만든 게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사도들을 통해서 목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 그게 진리다. 사도성 그리스도 중심성 신구약 해석이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거 그런 거는 의심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진리에 대한 척도도 하르텐슈타인이 보았고요. 그래서 이 하르텐슈타인 미션데이라고 하면서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슬람권이든 중동권이든 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혹했다는 뭐예요? 지금까지 한 거 어떻게 도식을 그렸느냐? 하나님의 성경은 순서가 있다. 이건 독특하게 혹했다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저 세계를 위해서 받아들여서 똑같은 소리를 아주 병행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겐다이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한다. 교회는 너 없어도 해. 그러나 네가 물론 눈치 빠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와서 도와야 돼. 그래서 교회는 빈이 아니고 특별한 자리가 없어요. 드림 뿐이지. 그런 얘기 겐다이크 참 기가 막히게 참아난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어디가 있느냐? 평화예요. 샬롬.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건 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세상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땅이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한 소리들이 많아요. 그것까지 다 할 수가 없어서 쓰다 말고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 지금 못 가십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것은 WCC 쪽에 선교신학이 무신론적인 막수주의 이념과 흡사하고 그 시각이 그렇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배관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향해 이제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보고서를 합해서 1967년 출판해서 아까 그런 책이 나왔다. 여기 구속사 일반 역사, 두 개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다. 하르텐슈타인이 그게 아니었죠. 그러나 이렇게 교회 활동, 선교 활동을 완전히 박살이 나게 했어요. 일반론적인 역사관, 전통신학은 이중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교회 역사, 세속 역사, 구속사, 일반 역사. 근데 그거 아니다. 하나의 역사다 고집하는 거예요. 종말관? 종말관은 이제 뭘 가지고 오냐면 현재적 종말관. 이 성경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인용했어요. 그걸 제가 여기다 써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이 나라가 여기 임했는데 그런 것만이 인용해서 이 땅 여기 여기다 집중시켜요. 구원을 성교관을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땅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파멸이 아니에요. 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 현대적이고 낙관적인 역사관 세계관 새로운 질서가 영원한 거다. 완전한 거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 구절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구원 이런 거는 다뤄지지 않는 용어예요. 불신자의 멸망 이런 것도 없어요.
이거는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야. 새로운 질서, 이런 게 역사, 역사 내적, 이 세계, 그런 단어로 다 바뀌었어요. 건강이. 그래서 샬롬, 이게 목표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아니다. 너 개인이 혼자 느끼는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잘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성경 구조를, 이거는 이제 그들이 설명하는데, 입력구조와 출력구조가 있다. 이런 거는 어켄다이트 얘기하고, 사회를 위한 교회를 발표한 미션데이 그쪽에서도 얘기하는데, 입력구조 잘못된 거다. 그거는 사람들 교회로 데려와. 근데, 그런 거, 그게 바로 이교적 구조다. 뭐, 이단들이 하는 거다.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구조, 출력구조에 있다. 우리는 출력구조 하면은, 인이 아니라 아웃.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출력구조는 개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교회 확장, 그런 거 다 버려라. 개종,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라. 개종에 몰두하는 건 선교와 전도에 반대되는 말이다. 자신을 구원중개소로 여기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 세상, 교회인데, 너희들 전통자, 전통인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속이라 구원이나 이런 의미가 달라졌고, 선교의 뜻도 달라졌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생각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새가 관계를 가지신다. 그때 과거의 교회관도 이 방주에 올라타라 그래야 복 받는다는 거였어요. 과거의 공식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현재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시는 걸 교회가 얼른 돕는 거다. 이렇게 제1차적 관계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션데이에는 불신자의 회식 같은 거 없어요. 샬롬이면 돼요. 샬롬 세우는 거야. 교회 생활 변화해야 돼요. 그동안에 쌓았던 시각, 그것도 변경해야 된다는 거죠. 영구적인 게 어디 있느냐? 신학도 변하지? 이런 거예요. 인간 사이에 걸으시는 하나님, 신관이 뭐냐? 교회 안에 갇혀서 그거 아니다. 그 담벽을 넘어서 밖에 모든 인간들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갇혀있지 않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속화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희 그 담벽 안에 하나님 가두고 너도 갇혀있고 그러지 말고. 그 밖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교회 밖에서 활동하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사건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은데, 그러면 샬롬 운동이 다 그리스도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보다 교회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단지 한 조각이다. 이 세상에, 교회는 단지 세상의 한 조각이다. 교회를 갱신해. 어떻게? 남을 위한 구조로. 믿고 기도하고 뭐 고백하고 전도해서 들여오고 그게 아니고, 이게 출력구조예요. 나가서 기독교적인 책임을 다해라. 나누는 책임. 미션의 예배?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인용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예배는 특정한 날이나 시간만에 시간이 신성하게 취급돼서 안 된다. 일상생활의 리듬 따라서 하는 거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 하면 되는 거지. 예배하고 건물이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 교회가 이기적 건물이 되어가고 있어. 아니, 이미 되어 있어. 그게 위험한 거야. 회중이 고립된 장소에 거기 박혀 있어가지고 벽 안에서 종교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무시한 거다. 자꾸 그 유도해가지고 그 안에서 도피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생활을 하지 마라.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점점 더 투명한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목표가 뭐라는 거냐? 자신을 주는 교회가 되라. 물론 그런 거 빌립보서 같은 거 이용하죠. 자기 예, 신성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자기를 죽기까지 헌신하고 그렇다고 신성하느냐? 100% 다 했죠. 그래서 기독론이 뭐야? 100%라면 100%인가라면 참 즐거운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면 몸 있는 하나님을 본다고 요 부활할 때 몸 가져가셨거든요. 그분이 무슨 몸이 필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실 때도 엄청 낮추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지만 순환당하실 때도 근데 그 다음에 그냥 가시지. 하나님이 왜 부활을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몸 있는 하나님 있다니까요. 이런 몸 말고 영적인 몸. 우리도 똑같은 거 부활하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기뻐요. 이 죄성도 속에서 꾸역꾸역 나오지도 않고 그런 희망이 있는데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 저도 그랬어요. 난 예수 믿으면 되지. 부활 믿거나 말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 부활하셨거나 말거나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랬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부활이 필요하겠어요. 성경 말씀이 어디가 필요하겠어요. 나 평안하고 나 잘 살면 되지. 공동체가 평안하면 되지. 그렇게 사는 거죠. 완전히 이게는 무신론적이에요. 안수? 평신도한테 좀 베풀어라. 평신도들이 이 세상을 더 잘 알아. 평신도한테서 조언 얻어서 신앙 같은 걸 좀 다시 만들어. 그런 거예요. 교회문포가 세속하기 때문에 신앙의 지배에서 좀 벗어나라. 성경문포는 인간화 여기 있어요. 여러가지로 세속화, 인간화, 샬롬 이렇게 과거의 성경 목적은 복음화, 기독교화 하나님께 인간 내려오는 거, 새 성경화는 우리가 나가는 거, 세속화되는 거, 그들과 하나가 돼서 같이 행동하는 거, 그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인간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을 잘못된 권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다는 뜻이다. 의미 부리. 부활의 의미 부리. 그럼 우리는 왜 인간이 부활을 해야 되느냐? 그 답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활을 빚자고 부활을 못 받는다고 성경에 돼 있다가? 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되는 거지. 이런 말이 왜 있을까? 전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온전한 부활은요, 하나님이 영혼도 창조하고 몸도 창조했는데 넌 몸이니까 필요 없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회복시켜주는 거야. 그걸 인간이라고 그래요. 천사는 몸이 없어요. 하나님 안 주셨기 때문에 천사에게 몸을 안 줘요.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거지. 그게 엄청난 아름다운 것이라고. 예수님 아름다운 것하고 똑같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미국 NCC 인간화 투쟁 이런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억압자 피해법자들 모두 차별이다라고 부정을 희생이다. 희생자다. 이들은 자기들의 인간성을 거부당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인종차별의 비인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흑인들과 철저히 동일시하고 비인간화 세력을 세력은 투쟁을 통하지 않고 항복할 수 없다. 투쟁해라. 이게
막수주의적 투쟁의 개념을 갖는 거죠. 회심은 뭐냐? 지금까지 이웃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이웃으로 전향해라. 그게 회심이에요. 하나님의 회심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회심의 방향이 위로가 아니라 옆으로예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 그거 없어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사회적인 변화 그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회가 회심하나요? 문화가 회심하나요? 그래서 이론적인 역사가 문제, 이 세상 만행가를 동일시하는 문제, 교회를 세상의 일부라고만 보는 문제, 믿음 없이 진행하는 모든 행적 관심들, 하나님 만난 대신 이웃을 만나라, 이웃을 회심해라, 내가 나눠먹지 못한 것들 회개해야죠. 욕심이란 건 근본적으로 이게 깔려있잖아요. 또 내려남부리라고 내가 하는 거는 뭐 다 잘한 것 같고 남이 한 거는 괘씸하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내 자녀가 자녀했다면 저는 얼마나 환장을 그 자녀를 가지도 못하고 그 자녀를 얼마나 감사했어요. 내가 네 자녀는 안 그러냐? 그러겠지.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재림과 심판과 그 무서운 지옥이나 이런 개념은 그들이 없어요. 이게 인류 공동체예요. 인류 사회. 성령의 역사? 더 몰라요. 막 혼합주의를 나가요.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읍살라 총회가 인류의 일치를 위한 총회가 되버렸고 그래서 리서트 후트가 누구냐? 48년 총회 때 총무였어요. 그때 48, 지금 68년에 20년 후죠. 그때 뭐라 그러냐? 이제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일치 이야기다. 기독교 연합운동이 아니고 인류연합운동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0년 만에 60년대 완전히 막수주의로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부서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프랑크 선언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갔다.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 인간만 바라본다. 하나님 찬양 없이 이웃사랑만 주장한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실현하려고 한다. 성령과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다. 사회혁명의 사명자로 교회를 이해한다. 그리스도가 비그리스도인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자고? 이거는 지난번 과제지만 프랑크푸르트 선언문의 마지막 판에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관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생각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는 거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세속적으로 그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줄도 알았나요? 미션이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오해가 되니까 그 단어를 안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미션 크리스티라고 크리스도의 선교라고 하자. 왜? 그리스도, 교회 이런 걸 자꾸 빠진 채로 하나님과 인간을 직통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미래적 천국을 많이 얘기해요. 현재적인 것밖에 모르는 이런 막수주의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쓴 거예요. 내가 내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는 지옥에 던져나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일어나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완전히 칼 마크스가 넘어갔죠. 그래서 휴체동을 완전히 넘어가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여러분들
있으면은 제 퍼포먼스 드릴 수 있으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외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작은 일에 너무 많이 붙들려 있고 결실이라는 것이 너무 적어서 항상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함을 느낄 뿐입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일 맡기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로 날로 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